정신을 이렇게 그렇게 하는 거야? 네. 그러다 한 번 여기 들어가서 바늘이. 아이고. 손톱까지 다 꿰매갖고. 그런데 그래도 다행히 그 신경은 안 건드려서. 오늘 이거 하다 이게 적인데 그러니까요. 이걸 찌르면 이걸 어떻게 해요? 진짜요. 손 중요하잖아요. 항상 관리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? 아니 근데 칼은 항상 신경 써야 그래야 돼요. 되겠어요. 요리할 칼은 때. 칼은 저는 요리할 때 또갈마치 그러니까 약간 뭉퉁하고 잘라는 지면서 너무 잘 잘라지 않는 칼. 그렇죠. 그러니까 또갈맞는 칼이 내 거에 항상 있는데 딴 사람이 그 칼 써서 더 뭉퉁하게 만들고 너무 싫어해요. 목욕을 하면은 항상 요만큼은 꼭 물 밖에 내놓고 있어야 돼요. 목욕할 때요? 목욕할 때 이제 몸 다 들어가잖아요. 네, 네. 그러면 이렇게 하고 있어요. 왜요? 이게 너무 부르는 게 싫으니까. 아~ 부르면 나중에 할 때 못하니까. 그래서 우리 목욕할 때 사진 찍으라서 너무 무서울 거예요. 아, 왜냐면 굳은살이 안 베기시니까. 목욕할게. 이래 그냥 목욕하시는 거예요, 내가? 이쪽은 괜찮아, 이쪽은 하면 되니까. 이쪽만. 아, 그러네요. 그럼 질문 있는지 알겠어요. 피포타올도 나중에 나왔지. 아, 피포타 나왔었는데 못 썼지, 우리. 나왔을 때는 그걸 짜겨서 이렇게 그거 쓰다가 그것도 빨아서 말렸어. 저 힘들고 진짜 아껴서 사르셨네요. 네. 그렇지만 그렇지만 제가 1호로 아니 1등 했잖아요. 67년도에 1등 하는데 그때는 정말 아껴서 쓸 때인데 어머니가 저를 딱 데리고 나가시더니 네. 그 근처에 부칙을 데리고 나가세요. 상점, 옷상점. 네. 이거 보니까 다 예뻐요. 그때 뭐를 입어도 예쁘지 어리니까. 그러더니 딱 나중에 그 사람한테 사주세요. 옷을 10벌을 사주시더라고요. 10벌. 우와 한꺼번에요? 예. 예. 엄마 약간 좀 정신이 조금 무겁습니다. 예. 넌 어저께 하고 오늘하고 틀리다. 오늘은 네가 정정당당하게 국제 무대에서 1등을 한 사람인데 우선 나가서 제대로 옷을 입어야 될 거 아니냐.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옆에서 볼 때 제가 너무 말을 많이 하는 것 같지만 아니 그게 아니라 어머님을 모셨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 정도로 이렇게 두 분을 세계적인 음악가로 만든 건 어머니의 힘이 가장 큰 거죠? 10%입니다. 어머니께서 그 피난하실 때도 유명한 에피소드가 있었다면서요. 우리 그 난리통에 그 난리통에 네. 딴 사람들은 그냥 자기 식구 챙겨서 그 네. 피난 가는 것도 힘든데 네, 네. 우리는 트럭 위에다가 짐을 이만큼 싣고 거기다 피아노를 실으시고요. 그리고 네. 트럭도 털털이죠. 맞아요. 그러면 형들로는 고물 트럭. 젊은 사람들은 상당한 거지만 그땐 길도 없었어요. 길도 그런 걸 부산까지 가려고 그러면 도대체 뭐 얼만큼 걸렸는지 어렸으니까 그렇죠. 그걸 잘 모르죠. 몇 시간이 걸렸는지. 그러니까 아기를 다 그렇게 싣고 가고. 근데 우리는 그때는 피아노는 꼭 필요해요. 피랑 갔을 때 어떻게 먹고 살기 적었는데 피아노는 못 구할 거라 벌써 어머니 아시고. 피아노를 챙기시는 피아노부터 딱 하죠. 네. 먹을 것만 다 싣고 가도 피난 때는 그런 친데. 그렇죠. 그렇죠. 아니 근데 또 집도 막 한 칸 없을 텐데 네. 그거를 놀 때는 어디 있어요? 네, 어머님 부산에 가서 또 거기서 또 식당을 하셨어요. 아, 어머님이 일단 대단하시네요. 태어나기를 자주가 좋게 그러네요. 공연할 때마다 어머니께서 철도청에 전화를 하셨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? 우리 이화대학교 네. 우리가 그 루빈슈타인 아타 루빈슈타인은 대단한 폴리시 피아니스트였었는데 연주를 하러 왔는데 네. 연주하는데 바로 연주할 때가 그 기차 지나가면서 그 소리 삑 소리 내고 쭉쭉 쭉쭉 나고 그 딱 그때가 걸려요. 8시 반쯤이. 네. 그래서요. 그런데 어머니가 우리 연주 시킬 때는 거기 기차 거기 철도청에 가셔서 제발 우리 애들이 연주하는데 그때만은 요 19구만 피해달라. 오, 진짜 들어줘요? 그건 아니잖아요. 요새는 성하기가 힘들죠. 예전에는 근데, 요새 그러셨으면 또 딴 방법으로 또 하셨을 거예요. 어머니는 언제 생각하셨어요? 어차피 그 시간에 기차는 지나가야 되는데 네. 그럼 어떻게 지나간 거예요? 시동 꽁꽁 가서 조금 저기 가서 아니, 했겠죠. 뚜뚜 소리는 안 하고 삐삐 저 가서 했겠죠. 신촌 지나서 신촌을 안 올린 거구나. 어머니가 대단하시네요. 대단하시네요. 왜 신동이라 그러잖아요. 어렸을 때 뭔가를 잘하면 신동이셨습니까? 어머니가 저한테 그렇게 신동이라고 그랬어요. 그래서 전 그게 지긋지긋했습니다. 네. 그거에 대한 표현이 무적이에요. 아니 지긋지긋했어요. 그러니까. 그분께서는 신동이 아니시란 얘기죠? 전 절대적으로 신동이 아닙니다. 네. 연습은 뭐 저 그때 동생은 하다못해요. 우리가 조그만 집에서 살았거든요. 네. 그러니까 집에 누구만 놀러 오든지 뭐 잠깐 들리기만 하면 연습을 해야 되니까 화장실에 들어가서요. 쉬지도 않고 그러니까 우리가 화장실을 쓸 수가 화장실은 한 개짜리 아파트죠. 아~ 그러니까 거기서만 계속 하고 있으니 우리는 그냥 다 참고 있어야 돼. 그런데 그때 추억이 지금 너무 아름다워요. 그때 왜 굳이 화장실